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결과하고 약간은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특히 뼈를 많이 자르면 더 이뻐지는지 아시고요. 화려하게 해달라고 해서 뼈를 없애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뼈를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안녕하세요. 윤호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김신양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안면 윤곽 수술은 다소 큰 수술이고 아주 위험한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분들이 큰 수술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윤곽 수술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할 때는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맛집과 의사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턱 수술을 할 때는 피가 많이 나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제 나이에 무관하게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140에 90 넘으면 고혈압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하기 전에 그걸 아신다면 혈압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 110에서 130 정도의 정상 혈압을 갖고 오시는데 수술할 때는 혈압이 한 80에서 90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턱 수술을 끝내고 마지막에 혈압을 살짝 올립니다. 밖에 나갔을 때 이 정도 올라가겠지라고 예상하고 혈압을 올려주면 저는 거기 맞춰서 지혈 상태를 확인하고 지혈을 하고 나가면 밖에 나가면은 진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수술할 때 피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분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기침을 크게 하신 겁니다. 기침하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서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취과 의사가 왜 상주해야 되냐면 안면 윤곽 수술할 때 마취과 의사는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희는 다행히 마취과 의사분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좋아서도 바로 처치가 됐고 제가 들어가서 피를 빼고 제어를 하고 끝냈는데 그래서 상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상주냐, 저희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위기 상황에서 대처가 된다는 게 상주고요. 이거 나간 다음에도 환자 상태를 제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감별을 하고 특히 나간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빨리 감지를 하시고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게 마취과 선생님의 존재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결과하고 약간은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특히 뼈를 많이 자르면 더 이뻐지는지 아시고요. 화려하게 해달라고 해서 뼈를 없애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뼈를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피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많이 자른다고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도 많이 자르라고 하는 경우에 저는 그때는 약간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뼈를 많이 자르면은 얼굴이 많이 처지기 때문에 의외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수술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의를 잘 하시고 수술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곽 수술을 할 때는 출혈과의 싸움이거든요. 윤곽 수술에 있어서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서 나는 출혈과 연부 조직에서 나는 출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뼈에서 피가 많이 나지 않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무서운 거는 연부 조직 출혈이거든요. 물론 뼈에서도 피가 많이 나려면 정말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은 혈관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피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뼈에서 나는 피는 일반적으로는 압박을 하면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혈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연부 조직에서 나는 피는 혈관이 제일 많이 발달된 부분이 얼굴입니다. 사지보다 얼굴에 피가 많이 가고 혈관들이 터지면 이 피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제가 모형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뼈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단 말이에요. 뼈는 이 뒤쪽에서 나는 경우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이 뒤쪽에서 뼈가 피가 날 수 있겠죠. 연부 조직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는 자 이게 지금 보비라는 기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기만 하면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뒤쪽에서 나는 피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뒤쪽에서 나는 피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고안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기구도 중요하고요.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수술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곽 수술을 하면 이제 하루 입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피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수술하고 나서 하루째고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7시에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멀쩡하다가 7시에 터진 겁니다. 혈압이 확 오르면서. 그래서 제가 수술방에서 나와도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계속 약물을 조절하거나 안 되면 제가 혈압약 사와가지고 먹여드리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수술 끝나고도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서 케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면 윤곽 수술을 받기 전에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김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